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작전에서 준기역을 맡은 배우 웅성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떨리네요.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 떨림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영화 서울대작전 좀 자신감 있게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가라앉을 때쯤 되면 아마 끝날 거예요. 제작 보고회가. 예, 빨리 가라앉히시기를 예 바라봅니다. 괜찮아, 별일 없어. 오, 위안이 되네요. 마음이 편안해지네요. 예. 네, 아주 경쾌한 우리 서울 이어가기입니까 지금? 예. 경쾌도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리듬을 한번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어떻게 스텝을 한번 밟아주시면 어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춤하면서 저분이 옷도춤이라는 옷도춤이요? 옹성우가 또 춤을 춘다. 아, 이거를 우리가 이 제작 발표회에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. 틈만 나면 춤을 춰요. 전 정말 예.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옹성우가 또 춤을 춰? 약간 그래서 또 배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리 성우 씨에게 그 과정이 옹도춤 준기 가자.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시원하게 스텝 밟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옹성우 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. 자,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라는 네. 그 모든 마음을 발끝에 담아서 그 스텝을 보여주시면 지금 왜냐면 유아인 씨가 지금 쏘아올린 공이에요. 와, 이 형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? 여기서 들을 줄은 제가 이것이 라이브입니다. 오늘만을 기다렸어. 와, 성우 씨 음악이라도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텐데 음악이 혹시 있을까요? 역시 옹도춤 야!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, 대작전 8월 26일 찾아갑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아인 씨 갑니다. 같이 가자. 자, 가세요. 고경표 이규영 이규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대단합니다.